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이젠 기업들도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여전히 육아휴직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김성민 씨는 지난해 갓 태어난 딸을 돌보기 위해 한 달 동안 육아휴직제를 사용했습니다. 새벽에 아이가 깨어났을 때 이제 대소변을 갈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분유를 탔습니다. 그리고 아내가 아기를 전담을 할 때는 제가 설거지, 청소, 가사 전담을 전부 다 했었습니다. 아이가 크는 거를 옆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고요. 육아휴직제도 대상자와 급여액이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먼 나라 얘기입니다. 지난해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인들 가운데 여성은 약 40%, 남성은 약 50%가 5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 노동자였습니다. 10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30% 수준에 그쳤습니다.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대다수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해본 경험이 없거나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육아휴직한다고 다른 사람이 업무 부담을 떠맞는다든지 그런 어떤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그 한국 기업의 그 노무관리 수준이 내지는 업무 분장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좀 기업 쪽에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난해 자녀 한 명당 출산과 육아휴직에 들어간 공공지출액은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. SBS CNBC 정인아입니다.